어느 날 친구가 사라졌다. 모두가 잠든 밤 자꾸만 얼굴이 붉어지는 불치병에 걸려 잠 못 드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. 사람들은 소년의 얼굴을 보며 수군댔고 결국 소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평소와 같던 어느 날 건물을 울리는 재채기 소리에 깜짝 놀란 소년. 재채기 소리를 따라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보는데 아치! 아치! 그곳에는 끊임없이 재채기를 해대는 병에 걸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아치! 찾았다! 항상 쉽게 들켰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숨바꼭질하며 즐겁게 놀던 두 소년. 어느덧 여름방학은 시작되고 소년도 잠시 휴가를 떠났는데 소년은 돌아오자마자 친구를 만날 생각에 불이 나게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아저씨, 제 친구 있나요? 친구? 여기 네 또래 아이는 없어. 그 아이가 없다고? 늘 함께하던 두 소년, 소년은 친구가 없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. 친구는 없고 남은 건 지푸라기뿐 친구의 재채기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. 당황한 소년의 빨간 얼굴은 주체할 수 없이 더욱더 빨개졌고 새빨간 얼굴과는 달리 머릿속은 점점 새하얘져 갔습니다. 과연 소년의 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?